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마지막 질문인데 네. 좀 센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. 센 질문 좀 가져왔는데 네. 이제 2021년 미리 보는 구군. 네, 좀 구군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감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번 더 있다. 이렇게 이태원 홍대처럼 이슈가 되고 또 한 번 전파되는 시기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. 무당인지라 그런 기운을 좀 느껴요. 그리고 내년에 구군을 보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. 이거 코로나 여파가 내년 여름까지는 쭉 지속이 될까요? 저는 그렇게 봐요. 아, 진짜 안 잡히네요. 네. 이 서울은 경기도나 서울 쪽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올 겨울 정도 되면 풀리겠지만 지방은 활성화가 되는 게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.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다면 어떤 직업군이 좀 그래도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? 아무래도 식당들. 식당들. 더 어렵지 않을까. 근데 뭐 요즘엔 정책에서 나라에서 더 보조를 해주시고 서민들 살리자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생각을 하시고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년이면 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또 가장 좀 큰 투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투표인데 이 투표를 좀 계기로 좀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? 저도 그렇게 바람인데 특별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저희 국민들은 안 보이는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. 또 어떤 분들은 이 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뭐 메말라 있지는 않잖아요. 저 우리나라가 그 때문에 뭐 최악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불이라든지 좀 이런 좀 자연재해 쪽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? 이런 쪽으로는 되게 저희도 말하기가 무섭잖아요. 그쵸? 지금 요즘에 산불 때문에 몇 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. 올해는. 네. 근데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네. 아니길 기도하면서 네.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도 불이에요.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? 내년에 추석 정도? 네. 국민들을 합심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벗어나려고 이 코로나는 물리치고 이제 경제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하는데 네. 거기서 이제 코로나 이 병에 이거는 없어질 것 같아. 아, 9월에? 아. 내년에 좀 기대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. 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나라는 어려울수록 힘을 내는 나라입니다. 저도 그 시대에 살았고 본인 자신을 믿고 좀만 더 남들보다 한 발 더 부지런히 나가신다면 내 모습은 지금 모습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. 다들 힘내시고요. 저희 나라는 이길 수 있습니다. 저희 국민은 그런 국민입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